동네 정신은 오랫동안 동네에 세거하며 살아온 지방의 호족인데요. 그런데 2세 정문도 이후에 가세가 크게 일어납니다. 풍수지리에 의하면 화지산에 묻힌 정문도의 묘는 8대 명당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 명당과 관련하여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문도의 아들 정목은 부친이 죽자 화지산에 장사 지낸다. 그런데 다음 날 동생과 같이 화지산에 가보니 누군가 묘소를 파헤쳐 목관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형제는 다시 목관을 묻고 범인을 잡기 위해 몰래 숨어 감시를 하는데 밤이 깊어 삼경에 이르자 난데없이 도깨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따위 목관을 묻느냐. 적어도 금관을 묻어야지. 하며 도깨비들은 다시 묘를 파헤치고 사라졌다고 한다. 형제는 금관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 도깨비 눈에는 보리짚이 금빛으로 보이니 보리짚으로 목관을 싸면 다시는 묘를 파헤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어디론가 후련히 사라졌다고 한다. 날이 새자 형제는 보리짚으로 목관을 싸서 묶고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 다시 묘소를 감시하는데 이번에도 지난밤에 도깨비들이 나타나서 또 무덤을 파헤치더니 달빛에 비치는 보리짚으로 싼 목관을 보고는 금관이야, 이제 됐어, 어서 가자 라고 하면서 행적을 감추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는 백발 노인의 말대로 다시는 도깨비가 나타나 묘를 파헤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도깨비가 나타났다고 하니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명당이란 얘기겠죠. 이것 때문인지 이후 가문은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정문도의 장남 정목과 정목의 네 아들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중앙에 진출하게 되죠.